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오늘은 그 견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같이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견성. 아, 견성하면 이제 견성 성불 그러죠. 견성하면 성불이다. 견자 본다. 성품을 본다. 그런 거예요. 근데 견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처음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성품을 본다 그러는데, 내 성품이 어느 곳을 보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이 되는데요. 내 성품이라 그러면 뭔가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성품이라는 거는 자기가 본래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 생각이 들어있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성품. 그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배운 게 아닌 거. 배운 것이 아닌 거고, 내가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거. 그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건 뭐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에 접촉이 일어나면 느끼고, 그런 것들은 내가 원래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거죠. 뭐 보는 거를 뭐 배워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뭐 듣는 거를 배워서 듣는 것이 아니고, 맛보는 것을 뭐 배워서 맛보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배워서 나중에는 뭐 말로 할 때는 짜다, 싱겁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되고요. 그 말로 표현하는 거죠. 맛있다, 맛없다. 근데 뭐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야 또 영어로 또 자기들이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그런 성품이 아니다. 말하는 거. 말은 그러니까 배워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말이라는 건 생각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 보고 듣는 거. 예를 들면 마카펜이 있으면 보잖아요. 이 보는 거는 이게 말로 마카펜이라고 하기 전에 내게 보는 거는 내 성품이에요. 그렇죠? 듣는 것도 내 성품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제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저거 박수 소리다. 이렇게 많이 익은 소리죠. 저걸 박수 소리라고 그러고, 이게 두 손을 이렇게 치는 걸 박수 소리다. 박수라 그러고, 소리 나는 걸 박수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견성이라는 거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생각 없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듣는 거, 생각이 없다. 생각 거기엔 생각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 없이 어떤 나무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생각 없이 보는 거, 생각 없이 그게 자기 성품이에요. 듣는 것도 그렇고,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성품입니다. 성품이에요. 근데 성품의 특징에는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성품은요,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거. 안다. 알아요. 그 보고 알고, 듣고 알고요. 냄새 맡고 알고, 맛보고 알고, 느껴서 안다. 그렇죠? 그 안다, 안다는 건그 아는 것이 그게 어디서 아느냐, 어디서 아느냐는 거죠. 안다, 아는 거, 보고 안다, 냄새 맡고 안다, 맛보고 안다, 듣고 안다, 느껴서 안다. 이게 안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걸 견이라고 합니다. 알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본래 자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고요할 뿐이다. 그냥 고요할 뿐이다. 이 박수 소리, 이 소리가 듣기 전에 가만히 있다가 딱 들으면 알아요. 알아.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소리가 딱. 안다. 아는 성품이 있다. 성품에는 안다. 이 박수라고 말하기 전에 이 소리 들려오는 걸 알잖아요. 알아요. 누가 알까? 내가 안다. 어떤 대상이 있을 때요. 이게 대상이 있을 때 자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없어요. 무덤덤한 상태.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상태고요. 이런 곳이 앞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발동한다? 아는 성품이 나와요. 아는 성품. 아는 게 나온다. 아는 게. 아는 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한 번 더 나가는 게 뭐죠? 이제 말을 배우고요. 이게 뭔지를 배웠을 때 이게 마카펜이구나. 마카펜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는 대상을 알기 전에 그 대상을 아는 바탕.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그게 나의 순수한 마음에서 일어났다.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 이게 순수한 마음이죠. 나의 순수한 마음에서 그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은 뭐냐면 그 아는 성품을 알자는 거예요. 그거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나라고 부르진 않지만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잖아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뭐 꽃을 보면 저거 꽃이구나 이렇게. 그때 자기가 나타나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고요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꽃이 있다. 그럼 꽃을 보게 되면 꽃이 나타나요. 근데 생각이 빠져버리면 내 눈이 꽃을 향하고 있더라도요. 안 보여요. 생각에 잠겨 있으면 이 소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박수 소리가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야, 너뭐 해? 그러잖아요. 야, 너뭐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을 아는 거지. 이거는 이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론도 필요 없다.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경전을 많이 봐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바로 들여다 볼수 있는 거야. 이건 학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학력하고도 뭐 박사를 받아야지 뭐 이해를 빨리 한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해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다 누구나 보잖아요. 길잘 찾아다니죠.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다 하는데 이걸 꼭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게 보는 놈. 보는 놈이 누굴까? 그러니까 보는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다시 이게 내가 보는 놈이 어디서 나왔지? 내가 저 보는 걸 아는 놈. 그 아는 놈. 그것이 어디 있지? 그런 거죠. 이 소리가 나면 소리에 쫓아가지 말고 요 귀로 듣잖아요. 그 듣는 걸 아는 놈. 그 듣는 거를 아는 놈.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그거를 이제 회강 반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때서 자기가 나타난다. 평상시는 조용하잖아요. 우리도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조용해요. 근데 이 소리가 생각이 일어나면 이 소리 못 듣죠? 안 들리죠? 딴 데 생각이 팔려 있으면. 우리는요, 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멀티로 움직이지 않아요.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이거 되면 이게 하도 빠르니까 요거 봤다, 요거 봤다, 요거 봤다, 요거 봤다 이게 하도 빠르니까 동시에 본 것처럼 느껴지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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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는 것과 듣는 것 사이에 시차가 있어요. 시차 있어야 동시에 듣고 못 들어. 그러나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니까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다. 그래서 그 아는 거를 찾는 게 그게 성품을 찾는 게 그게 바로 견성이고 그게 바로 성불이에요. 그게 성불이다. 근데 왜 자꾸 안쪽을 쳐다보라 그러냐? 이 안쪽에 내 안에 생각이 발생되고 이 눈으로 봤을 때 본 거를 아는 놈이 발생되는 그 밑바탕 바탕 그거를 본질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바탕이 뭔가 그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게 진짜 자기다. 그게. 그래서 그걸 참나라고 그러는데 어떤 참나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도 그 나라고 하는 놈도 인연을 따른다. 인연을 따라서 나타난다. 그런 뜻이. 그래서 그 의상 스님이 지신 법성계도요. 그 내용에 보면은 불수자성 수연성 그러죠.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수연성. 연기 대상을 쫓아간다 그런 뜻이. 우리는 뭘 보더라도요. 보는데 쫓아가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들으면 듣는 쪽으로 빠져요. 그럴 때 안 빠지려고 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보려고 하는 것도 자꾸만 보는 데서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오려고 자꾸 이렇게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자꾸 자기 쪽으로 이것이 일어난 바탕. 내가 저게 보이잖아요. 그거 보이는데 그쪽 보는 것이 발생되고 내가 보는 것을 알았어. 알았으면 그 아는 놈이 기본 근원, 뿌리, 그거를 찾는 거거든요. 마음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뿌리, 그거를 뭐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야라 그리기도 하고 그게 불생불멸이다. 그거는 불생, 난 것도 아니고 불멸이다, 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 놈이 있어요. 그 놈은 항상 투명하고 맑아요. 투명하고 맑다. 투명하고 맑다는 맑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놈이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다른 색깔 안 보여요. 다른 색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게 다 투명하기 때문에. 고요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할 수 있어요. 그 놈이 뭐냐? 그 놈이 뭐냐? 이것이 주연 관점이에요. 그것이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게 별로 없죠. 내 마음 속에서 있는 게.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본래의 마음이 다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눈과 귀가 그러는 건 아니죠. 눈과 보고 성품이 알고 보는 것을 알고 냄새 맡는 것을 알고 듣는 것을 알고 그죠? 맛보는 것을 알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아는 놈이 마음에 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에서 또 생각이 부스부스 올라오고 이 생각은 내가 통제를 못하잖아요.
내가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일어나요. 그 생각이 일어났구나를 알면 돼요. 그 생각이 쫓아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생각이. 생각과 대상에 또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 맛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가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나 쫓아가게끔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빨리 기억을 해서 습이 돼가지고요. 바로 또 내 마음속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것 말고는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수행이에요. 이게. 빨리 자기 마음을 찾는 거야. 본래 투명하고 고요하고 정면. 그게 원래 본래 자기다. 그 정면, 그 본래는 자기가 어딘가 또 뭐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아무 다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놈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작용해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작용해요. 이렇게. 이게 딱 나타났을 때 자기가 작용을 한다고. 그리고 금방 생각이 나서, 이거 마카펜이네. 이렇게. 금방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가르쳐 봐라. 저번 시간에 그 화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근데 입이 딱 떠지면 어떻게 벌써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면 배운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벌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소리를 내거나 지팡이를 뚱 하거나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별짓 다 하죠. 뭐, 뭐 자기 신던 뭐 신발을 머리에 올리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음 공부의 핵심은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봐라. 자기 마음은 텅 비어 있다, 고요하다, 투명하다. 항상 뭘 갖고 있지 않다. 근데 항상 자기 마음 속에 뭘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괴로운 거지. 괴로움. 거기에 굴레가 씌어져가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시는 게 공부의 목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하려고 하는 건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공부는 뭘 하려는 걸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듣는 그 놈이 누군가? 본래의 그 놈은 뭔가? 그 본래의 그 놈이 뭔가를 알아야 돼. 나머지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나머지는 뭐죠? 다 허상이죠. 허상. 그래서 그거를 꿈속에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본래 자기는 뭐야?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걸 무아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대상이 딱 생기면 그 대상이 쫓아간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또 쫓아간다. 쫓아가기 전에 바로 자기 마음으로 자꾸 돌아와라. 그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텅 빈 마음이 뭐죠? 공의 마음. 그 텅 빈 마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순수 의식이라 그랬어요. 생명체, 우주 의식. 그 텅 빈 마음으로 계속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돌아오는 연습을 해라.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러면 벌써 생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입에 띄자마자 벌써 생각에 빠진 거예요. 생각은 뭐라 그러죠? 말이라 그러죠. 다 말하려고 하는 것도 배운 거잖아요. 배우고 듣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진짜 마음을 표현해봐라. 그 고유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봐라. 그 표현할 수 있네. 잘 표현 못하니까 그냥 자기 성품대로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말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선사들이 뭐 엉뚱한 말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응? 몽둥이 찜질도 하고, 밀어채치기도 하고, 벨그 쇼를 다 하잖아요. 그 마음을 알기, 그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거, 그 마음을 아는 거는요, 각자, 여러분 각자가 아는 거지, 내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특히 말로는 알려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떠나 있는 건데, 생각과 말과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그 마음인데, 그거를 어떻게 말로써 설명하냐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수행은 어떤 수행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다음에 냄새 맡고, 하는 것이 나오는 원천적인 그 본질, 그 본질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고만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바쁜 일이 좀 없어서요. 자주 여러분을 뵐게요. 자, 감사합니다.